안녕하십니까. 먼지 산정지겸입니다. 오늘은 어제 눈이 제법 와가지고서 아침에 9시쯤에 길을 나섰는데 9시가 거의 다 됐는데도 아직 눈은 잔설이 많이 남아있고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근데 천천히 그 무장리까지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무장교회에 거의 도착할 직전입니다. 한번 천천히 같이 가보실까요? 지금 무장교회에서 그 마을 회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방금 마을 회관을 지났고요. 여기는 마을 회관 창고 앞입니다. 여기가 신사들 대기 장소이죠. 오른쪽에 나무에는 지금 까치집이 3층으로 잘 지어 있고요. 조금만 더 가면 은행나무 상회 앞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. 여기 마을 정자 앞이고요. 은행나무 상회 앞에 간판 앞에까지 왔습니다. 여기서 잠시 세팅을 다시 하고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.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. 이제 장영교 다리 앞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.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다리를 건너는 거고 직진하면은 저기 삶이 마을 코바이까지 가는 겁니다. 가는 중간에 흰꼬리 줄기가 잘 앉는 그 지정석이 있는데 거기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 겁니다. 마을 분들이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부부같이 보이는데 이쪽 걸어오고 있군요. 여기는 삶의 마을 목장 앞입니다. 요 갈래길 마을 갈래길에서 여기 좌측에 있는 그 산에 흰꼬리 줄이가 잘 앉게 앉아 있다가 쉬다 가죠, 보통. 저기 차가 서 있는 거 보니까 저분도 새해 구경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. 좀 비켜줘야 직진할 텐데, 저렇게 차를 갖다 대놓고선 가만히 이동을 안 하고 있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터벅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. 지나가다 잠시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. 하면서 또 먼저 온 사람들한테 새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정보를 좀 물어보고 이러고 가면은 좀 살펴보는데 편하겠죠? 저분은 저기 저 목장 앞에 나무 쌓는데 여기다가 차를 대놓고서 그러고 지금 길을 비켜주는 것 같습니다. 잠시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.